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은 펜션 사고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상태가 호전되는 가운데 숨진 학생들은 서울로 이송됐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를 계기로 도내 열악한 의료시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고압산소치료실 운영병원이 단 3곳뿐입니다.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에 대해 배출 부과금이 도입됩니다. 시멘트 업계는 부담이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6년 만에 첫 입주 기업이 확보돼 내년 3월까지 공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